여기 꽃이 너무 이쁘게 한나무가 피어가지고 벚꽃이 일찍 피는 꽃나무인가 봐요. 활짝 폈네. 다른 건 다 꽃봉오리만 맺었는데. 그래서 보여드리려고. 꽃도 크고 꽃이 예뻐요. 구경하시라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. 진짜 난 이렇게 꽃 피는 거 맨날 지나가기만 했지. 이게 젤로 일찍 피는 벚꽃이야. 그 꽃도 이쁘네. 그거 이게 열매가 커서 굉장히 달아. 저 은달님이 얘는 저 자두만 하다 그러잖아. 그래서 맨날 이것만 따달라 그러잖아. 그때 열매 여름은 또 따로 따먹을 때도 보여드릴까? 예, 찔레수이나 따게. 그럴까요? 어디로 가서 따나요? 이쪽으로 갈까요? 이게 무슨 꽃이라 그러는 거야? 이것도 풀꽃이, 이것도 멍, 이것도 뭐. 무슨 나물같이 먹는 거라고 했는데. 하긴 뭐 지금 나오는 풀들은 먹으니까 들꽃이지 뭐 풀꽃. 풀꽃이 예뻐요. 풀꽃 원래는. 응. 풀꽃이 예뻐요. 사람한테 부르는 게 많이 나네. 응?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? 버섯? 응. 아, 이거? 뭐 먹는 버섯, 이거? 이거? 응. 먹는 거, 느타리과인데? 봐봐, 응. 여기. 많이 나는데. 이게 느타리과야? 이런 거 먹는 거야? 그거 먹어보고, 응? 먹고 죽은 저기는 때깔도 좋다 그러잖아. 먹고 죽으면 때깔도 안 먹어. 여기 좋다. 네, 찔레순 따러 왔어요. 뒷동산에. 요새, 아이고. 이거 따가지고, 데쳐서 나물에 먹으면 맛도 있고, 이게 건강에도 좋은 나물이래요. 여러분들도 어디 가까운 데 있으면, 이렇게 나올 때 좀 따가지고 드셔보세요. 지금 드시면 최고 좋아요. 작년에 먹어봤더니 맛있어요. 그리고 잘은 모르는데, 예, 뭐, 혀, 저기 뭐요, 당뇨? 당뇨에 좋다는 것 같아요. 아, 혈관 쪽이야. 네. 그 가시나무는 네. 다 혈관 쪽이야. 네, 당뇨에 좋다고 본 것 같아. 그 당뇨, 그 다음에 고혈압, 그 다음에. 고혈압하고 뭐 당뇨에 최고 좋다는 것 같아요. 동맥경, 막 이런 거, 피 흐름하고는 연관이 있는 거. 하여간 가시나무가 달린 거는 다 그쪽이야. 가시. 그래서 찔른다 뚫는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 맥락은. 원래 나물이 하얗게 찐나오는 거 그런 나물 찐나오는 거 뭐 꼬들빼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건 위 그런 점액이 거. 나오는 것은 소화계통 민들레랑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뭐 1년 내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날 때 이 잊지 마시고 찾아서 드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는 그냥 요 시골이라 뒷동산에 올라오면 이렇게 있어요. 시골 도시는 좀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이런 데 사니까 또 이런 복도 있는 것 같아. 여기 얼마나 좋은데 유원지에 금강산에. 옹사간데 이런 데가 좋은 게 많이 있네요. 그럼 뭐든지 이쁜 아가씨는 숨어 지내고 호박꽃은 나와 지내고 그러잖아. 말 되네. 어째 그렇게 어째 그렇게 우리 오빠야는 그런 걸. 아 세상 이치가 그런 것이요. 그래? 그럼. 아는 게 아니라 야는 이렇게 퉁실퉁실한 건 속 안에가 이렇게 있네요.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더 숨어 있는 법이. 귀한 것은 숨어 있는 것이요. 그럼. 나도 숨어 있어야겠네. 아니 너도 맨날 숨어 있잖아. 나도 숨어 있어야지. 나와 있지 말고. 귀할 때 찾을 때 짠 하고 나타나요. 팔 짧네. 팔이 짧아. 나와라 가재 타면 되지. 근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딱 풀 속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. 이런 것이 연하고 좋은 거야. 부드럽고.
그 저기 그 뭐든지 그래 너무 밖에 나와 있으면은 억세고 싸놨고 그래. 근데 그렇게 또 억세고 싸놨고 향기 향이 또 진하잖아. 그런 것 이제 안 그래. 다 그런 게 있으니까. 쓴맛이 있는 것이야. 응? 쓴맛이 있어. 얘는 안 쓰잖아. 그래서 옛날에는 그 처자들을 얼굴을 꽁꽁 싸매고 놔둔 이유가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이유가 왜 있을까? 있어. 곱게. 부드럽고 상냥하게. 그러라고? 그럼. 그런 거요. 요새는 그런 거 누가 싸매고 있어 요새는. 아니, 요새는 까졌다는 게 뭐가 까졌다는 거냐면은 이게 머리에 쓴 도포 있잖아. 보자기. 이런 걸 까서 내번졌다 해서 까졌다 그러는 거야. 그게 없어가지고 거칠어졌다. 까지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은 그러잖아. 까졌다 하면 뭐 그거 까졌나? 그런데 까졌다라는 게 이게 이제 덮은 거를 부드러운 데서 우리도 딸을 하나 더 놔가지고 부드럽게 덮어서 키워야 하나? 아, 딸 하나. 아니야. 당신 스타일로는 부드럽게 못 키워. 남자 패는 거나 가르치지. 그러니까 다시 하나 놔서 부드럽게 싸매서 키워서. 아이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우리 60이요. 지금 해가지고 80까지 애 가르쳐? 난 그렇게는 못하겠네. 60이나 먹었어. 못했다고 그렇게 많이 먹었어. 난 48밖에 아닌데. 그건 이제 우리 손주들이 좀 있으면 그 나이 아니 우리 아들 딸들이 그 나이 되겠다. 손주들이 벌써 초등생인데. 그렇게 번쩍번쩍하네. 그래. 번쩍번쩍. 해가 뜨고 지듯이 번쩍번쩍. 버들피리 풀던 내 고향 뒷동산에 찔레꽃 피면 찔레꽃 아직 필란 멀었지 다시 돌아온다던 우리님은 어디로 이게 꽃바람인가? 살랑살랑 꽃바람 보내 바람 불면 나는 꽃바람이 살랑살랑 그 꽃바람 같아 아니야 이게 김용님이 꽃바람이잖아 꽃바람 그거 배워야 되겠네 노래 가사 괜찮던데 그거? 노래는 다 좋지. 자, 노래. 그다음에 뭐 쑥을 좀 뜯을까? 쑥이 어떻게 생겼나? 쑥은 살을 녹적 살이가 놓고 왔나? 아 그래? 집에가 모우도 있을 텐데. 아 모우도 뜯어서 한번 나물 해 먹고. 더 크기 전 전번에 자, 설탕이 깎았네. 요거는 이제 저기 하고. 다 했어 벌써? 오늘 또 좋은 날 되세요. 모두 행복하시고요.